저는 진부면 동산리에서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정준교라고 합니다. 아니 저는 뭐 말고 A few moments later. 저는 진부면 동산리에서 농사지는 최병이라고 합니다. 대파는 병충해에 강해야 되고 배가 얼마나 튼실하느냐 거기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. 아 바로 밑에 하고 같은 날 정식을 해가지고 아, 지금 비교를 해서 이제 약도 같이 이제 치면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에서 커가는 데 있어서 튼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른 품종들은 키가 이제 조금 위로 웃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맥은 뿌리 활착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쓸림 현상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이렇게 봐요. 아, 지금 뽑아요. 지금 뽑아보셔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활착이 좋고 뿌리가 이제 튼실해야지만은 아, 위에 커 올라가는 게 이제 병충해도 덜하고 아, 여러 가지가 이제 이 금맥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뿌리 부분은 굉장히 이제 튼실하지 않나. 그 확실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저도 반신반의 했었는데 그 기후 조건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아 금맥이 아 이렇게 크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선호하는 그 한 종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옆에 이제 친구 있지만은 아 그 한번 권해보고 싶은 품종이에요.